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목록이 많이 모은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 참고하시 바랍니다.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 예, 상당히 지금 핫하죠. 예, 합병 관련된 이슈로 핫한데 일단 리포트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가 블록버스터 바이오 시밀러 시장 개화를 앞두고 휴미라, 스텔라, 아일리아 이 관련돼 가지고 실적 준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향후 동사의 장기 실적을 결정할 중요한 제품으로는 휴미라, 스텔라라, 아일리아 등이 있다. 동 제품은 피크 세일즈가 1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메가 블록버스터급이다. 해당 제품 오리지널 판매사와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의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 등에서 확인되는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것은 향후 경쟁 환경을 예상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있어요. 이런 이슈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합병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지금 합병을 하고 있잖아요. 합병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좀 1조 원을 좀 준비해 놨거든요. 지금 얼만큼 되냐면은요. 합병 관련돼 가지고 주식 매수 청구권 관련돼 가지고 1조 원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1조 원 만일 1조 원을 넘는다. 그래 되면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된 이슈를 참고하시고요. 1조 원이 안 된다. 그럼 1차적으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합병하고요. 2차적으로 통합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 매수 선택권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죠. 주식 매수 청구권을 1조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중요해요. 회사에서는 1조 원을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에 반대하시면은 팔면은 우리가 사주겠다. 그 돈을 지금 1조 원을 준비해 놨어요. 근데 1조 원을 넘게 되면은 이제 예산이 넘는 거죠. 예산 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합병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죠. 그 누구도. 계속 지금 서정진 회장이 지금 준비했던 게 뭡니까? 공매도하고 싸웁니다. 공매도하고 싸워서 꼭 이기겠다. 이 합병 관련된 것도 다 공매도하고 연결된 겁니다. 공매도 친 거를 다 쇼커버링 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합병을 하면 되죠. 합병을 하면은 공매도에 쇼커버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고, 2차적으로 또 공매도 또 나머지 하는 거죠. 셀트리온 제약하고 합병하면서 나머지 걸 한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자, 현재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지금 고점을 찍고, 고점을 찍고 이렇게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던 게 그런 거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 세 개가 한꺼번에 합병할 줄 알았는데, 좀 순차적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클 텐데, 라고 하면서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실망감이라 해야 될까요? 그렇게 했던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조 원, 1조 원을 좀 자금을 준비하는데, 거기를 넘어가게 되면은, 예산을 넘어가게 되면은, 합병 무산될 수도 있다. 그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주가 좀 흔들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일부러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부러 떨어뜨려가지고, 회사 입장에서 그런 거죠. 이제, 내가, 합병 무산하더라도 이만큼 줄 테니까 어떻게 할래? 뭐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대 같은 경우는 6만 원이 되겠습니다. 6만 원 지지대가 있겠고요. 저항대는 7만 원이 되겠습니다. 7만 원, 6만 원. 7만 위로 올라가게 되면 7만 7천 원 있습니다. 7만 7천 원 위에부터는 이제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만원 지지대, 1차 저항대 7만원, 2차 저항대에 7만 7천 원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 핸들한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이죠. 수급 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62만 3천 주를 샀습니다. 한 달 동안.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샀다 팔았다 지금 트레이딩하고 있죠. 외국인이.
기관이 이 종목을 핸들링 한다겠는데 22만 주를 샀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 종목도 샀다가 예, 팔았다가 샀다가 예, 트레이딩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지금 사고 있느냐? 금투가 지금 사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 사고 있네요. 예, 보험이 지금 트레이딩 하고 있고요. 투시는 예, 순 매도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물론 23,000 사긴 했지만은 예, 순 매도 기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기금 역시 마찬가지죠. 순 매도 기조 중이고 사모펀드 역시 순 매도 기조 중입니다. 그러니까 순 매도 하다가 하루 정도는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매도 기조가 바뀌려면은 한 3-4일 정도는 계속 꾸준히 사줘야만이 예,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신용비율은 1.6%. 예, 이 정도면 상당히 안정적이죠. 코스닥 150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대차거래 같은 건 어떻습니까? 감소했다가 예,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요. 합병 이슈 나오고 나면서도 갑자기 예, 하루 만에 8월 21일 날 하루 만에 대차거래가 727만 주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그 다음 날에 144만 주가 감소하긴 했지만은 하루 만에 727만 주가 나왔다는 거는 공매도가 그런 거죠. 그래 합병 한번 해봐라. 합병 되나 안 되나. 이 공매도 쪽에서는 사활을 거는 거죠. 합병 되게 되면은 공매도 세력은 이제 망합니다. 예, 회사가 망할 정도예요. 회사가 부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공매도가 이긴다 그러면 서정진 회장이 상당히 데미지를 입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합병을 한다고 그랬는데 합병이 무산되면은 그에 대한 또 말이 나오거든요. 그 때문에 서정진 회장이 또 상당히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공매도하고 서정진 회장하고 둘이 싸움이죠. 이긴 사람은 상당히 의기양양해질 거고 진 쪽에서는 상당히 데미지를 많이 입을 것이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매도 상황 보시겠습니다. 공매도는 10% 이상이 중요하다 했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빼고 이틀,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예, 공매도가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9일 정도면은 공매도 공격을 하면서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어떻습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대차거래 하루에 700만 주가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때문에 한판 지금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대주 지분율 보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 보는 이유는 바로 책임경영 확인 차원이죠. 자, 세트론 홀딩스가 37.4%. 예, 이 정도면 상당히 좋죠. 좋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하는 회사라고 다들 아시죠? 자,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미라하고 스텔라라, 아일리아 여기까지도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조 9천억에서 올해 2조 2천억, 내년에 2조 6천억까지 성장하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2,200억에서 올해 1,800억 떨어집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3,100억으로 다시 회복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1,400억에서 올해 1,590억, 내년에 2,480억. 자, 분기 실적 보시겠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740억에서 올해 340억으로서 어닝 쇼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흘러내렸죠. 그리고 이제 3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725억에서 올해 489억원. 역시 실적이 안 좋죠. 예, 그런데 4분기에 작년에 373억원에서 올해 591억원. 예, 4분기 때 드디어 돌아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3분기, 지금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남았죠. 3분기는 실적을 언제 발표합니까?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되겠죠. 그때 되면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으니까 또 한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구간을 활용해 가지고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다. 물론 합병 이슈가 더 중요하겠죠. 합병 이슈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이제 실적은 그 다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113%, 예, 조금 높죠? 근데 유보율이 1340%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일반적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 이익률 같은 경우는 11.75%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업이 5에서 8%를 감안하게 되면 한 1.5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1,511원, BPS는 15,954원이 되겠습니다. 1,5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 기준이면 15,000원이면은 PR 10배거든요. 예, 그래서 PR 한 45배? 예, 40배가 조금 넘네요. 45배 조금 안 된 정도. 예,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조금 다소 부담이 돼요. 그렇지만 합병이 되면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 그 구간에는 또 움직일 수 있겠죠. 실적은 어디서 나오느냐? 실적은 자, 램시마에서 43.5%, 트룩시마에서 22%, 램시마 SC에서 12%, 허주마에서 9.48%,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게 되면 최근에 유상증자 한건 없죠? 예,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였습니다. 관계사 및 연결대상 회사는 다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들이 쭉쭉 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예,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고적으로 셀트리온이 이제 생산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종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종합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현재가가 65,400원이고요. 수급적으로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고 현재 순매수 중입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2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 17.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에 다시 돌아선다는 거죠. 모멘텀으로는 셀트리온 그룹주가 순차 합병에 대한 변동성의 확대 구간이라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추세적으로는 차트 추세인 RSI는 47.6이기 때문에 과열 구간인 70까지는 조금 더 여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머니플로 인덱스 같은 경우는 예, 수급 추세가 되었습니다. 수급 추세 같은 경우는 61.4이기 때문에 과열구간이 80입니다. 그래서 RSI 같은 경우는 차트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30에서 70 이 구간으로 보십니다. 30 이하는 예, 침체, 70 이상은 과열. 그러니까 과열 구간에서 팔고 침체 구간에서 사야겠죠. 그래서 30 이하에 샀다가 70 이상에서 팔고 자. 수급 추세 머니플로 인덱스 같은 경우는 20에서 80입니다. 그래서 20 이하는 침체, 80 이상은 과열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이하, 20 부근에 샀다가 80 이상, 80 부근에 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은 73,700원, 하단은 64,100원, 저항대는 7만원이 되겠고요. 지지대는 6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1차 저항대가 7만원이라는 거죠. 2차 저항대는 77,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하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이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린 추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